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오늘 4월 11일,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지금 사전투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정식 투표 일자가 아닌데, 투표 일자가 아닌데, 저도 솔직히 뭐, 막, 세상 돌아가는 거, 막, 그렇게 관심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시대가 어수선하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불안이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맞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 설령 내가 뽑으려고 하는 그뭐 그런 어떤 후보들이나 뭐 특정 어떤 그런 지지층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이 투표권은 행사해야 합니다. 그 마약하님은 투표 안 한다고 하셨는데요. 뭐 투표를 하고 안 하고는 뭐 본인 자유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에 투표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권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투표하신 분들 중에 뭐 나라 돌아가는 거뭐 마음에 들고 막 정말 관심 있어서 투표한 건 아닐 거예요. 맞죠?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정당한 투표는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이번에 투표를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그만큼 나라 살림에 관심과 이착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표하는데 아무런 정신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투표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맞죠? 적어도 우리 동네 누가 나온지는 다 봤을 테고. 어떤 사람인지도 봤을 테고, 지금, 그리고 어떤 투표를 뽑으려고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지금 우리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지역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감안을 하고 갈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나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찍을까? 이거 아니잖아, 맞죠? 오히려 지금 시기에 더 꼼꼼하게 따지고 지금 현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며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사람이 맡아야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고 투표권을 행사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그만큼 투표권을 행사해야 우리란 사람이 지금 현재 나라 돌아가는 거 우리 동네 돌아가는 거,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진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나오잖아, 나중에. 투표 다 하거나 투표를 나오고 있잖아요. 최명진이 먹으세요?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구나. 나라 살림에 그래도 열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구나.
물론 후보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무조건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은 뭐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우리 지역을 살림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다르게 보면 맞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지역 사람인데. 그렇죠, 맞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차선책을 고르는 거죠. 맞아요. 뭐 사람들이 정치인 마음에 들어서 특정인물 마음에 들어 찍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별로 그렇게 정말 진짜 정말 좋아가지고 뽑은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문득. 우리가 이렇게 뭔가 관심을 안 가지면 언제요? 마약하니 그러면 지금 이거 그 제재랑 좀 비슷한 건데? 우리가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어요? 4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나라에 돌아가는 거에서, 우리 동네 돌아가는 데 그만큼 관심 있다는 객관적인 증표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투표권을 행사해야 그 지역에 뽑힌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뭐 투표라고 했는데 투표권이 있어도 막 놀러가고 댕기고 투표 누가 뽑아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거기 뽑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투표를 많이 해가지고 누가 뽑히면 당연히 그분은 더 보람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더 책임감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보는 눈이 많다는 거잖아요. 표를 많이 받았다는 건 그만큼 본인을 믿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않습니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잖아. 거는 기대가.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김도훈 아주 좋은 얘기. 20, 30대가 일자리가 없는 이유도 투표를 안 해서 그 사람을 위해 일자리 대책을 안 내니까 더 일자리가.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어필을 하는 거예요. 어필을. 우리가 이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저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게 뭐냐 하면, 그 전전에 총선 때 정말 지지율이 안 나왔어요. 그 투표율이 안 나왔어요. 그 반밖에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때 20, 30대 투표 안한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나도 기억합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개박살 났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뭐 정책 같은 거 나중에 투표 받은 거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또 젊은 층 누가 투표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몇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투표권을 안 줬는지 나중에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당선되었어도 그렇게 살것 같아. 20대가 표를 얼마 안 받았다. 그럼 20대를 빼고 얘기하겠죠. 왜냐? 나한테 준 사람들한테 더 충성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나라 정책 같은 거 하더라도 모든 세대한테 고루고루 갈수 없잖아요. 고루고루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투표하면 느낀 거는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오늘 투표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서 좀 뭔가 좀 이번에 선거 같은 경우 굉장히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투표를 해야 내가 사는 지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뭐 1번하고 좀 비슷한 건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투표 안 하면 나라라는 님 그런 얘기 빼시고요. 정당 얘기하시면 나가십시오. 헛소리 하실 거면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투표를 해야 내가 사는 지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그 지역구에 투표를 할거 아닙니까? 그 살고 있는 지역구. 그러면 그분들이 나오고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가질 건지 볼거 아닙니까? 왜 그런 정책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 보면 팜플렛 책자 같은 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투표를 안 하면, 투표를 하면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 뭐 투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고 그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그나물에 그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거라는 게 무조건 마음에 드는 사람 찍는 게 아닙니다. 선거라는 게 무조건 마음에 드는 사람 찍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지역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누군가를 뽑힐 거잖아. 이 선거라는 게 누군가 한 명은 그 자리에 채워야 되잖아요. 채워야 됐을 때, 적어도 우리 지역에 해가 안 가는 사람을, 득이 안 되는 사람을 낙선을 시켜드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사회책 펴면 제일 먼저 나오죠, 사회책. 대한민국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리자이자 우리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아니죠. 네,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엄마 보면 참 미치겠다. 여러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지금 갓 20대가 된 사람도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 뭐 지금 솔직히 그 사람들이 투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메로나 때문에 왜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위협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 맞죠?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떻게 지금 뭐 특히 대구 같은 게더 심하죠. 대구 같은 경우에 뭐 그 확진자가 몇명 있으며 동선이 어떻게 되며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뭔가 좀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맞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앞으로 만약에 이 어떤 사태가 오래 갔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해가 덜 가도록 득은 못 되더라도 득이 될수 있으면 좋겠지만 득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어떤 그 매너나 사태에 대해서 좀덜 입어야 되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거.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 뭐 향후 우리가 투표한 사람이 뭐 당선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사태를 막아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주제 왠지 하나 쉴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주제 손뼉 근데 파워에이드는 안 채워. 감사합니다.우리가 지금 나라에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메로나 때문인 것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냥 그지에게 그냥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살잖아. 다 같이 살고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이 좀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표를 많이 하는 게 그만큼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지금 이 돌아가는 사정에 굉장히 이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뭐 이전이도 그렇고 지금 투표하신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 선거에 대해서 더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많아요. 뭐 저는 뭐 정당이 어떻고 이런 거다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표는 행사해야 된다고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 표 행사해봐야 어떻게 되겠어 생각했는데 나이가 먹고 좀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하는 게 낫다고 좀 바뀌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는 말인 것 같은데. 자, 앞으로 태어날 새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 이거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뭐 우리만 생각하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좀그 태어나는 애들한테 이걸 좀 일깨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애들 내가 봤을 때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혜택은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먹고 살아나올 거 생각하면 굉장히 내가 봤을 때 굉장히 까마득해요. 우리 때보다 더 까마득합니다. 이 친구들이 성인 되고 나서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나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투표권을 행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층이나 어떤 그런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지금 태어난 친구들한테 어린애들한테 일깨워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거창하다 뭐 이렇게 뭐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죠.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이 낮아졌다고 그러니까 한 살이 낮아졌잖아요. 만 19세에 18세 낮아졌잖아. 그 말이 뭐냐 하면 조금이라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거죠. 이제 고등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을걸요, 아마? 고3들은 투표할 수 있지 않나요? 안 되나, 아직? 만 18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투표하든 간에,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설령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다른 쪽에서 되든 간에, 아, 생일 지난 애들요? 생일 지난 애 3월달 밖에 없잖아, 3월달. 3월달, 4월달 밖에 없네요. 그럼 나머지 못하는 거네, 어차피. 어차피 못하는 거네요, 결론은. 3월달, 4월달 케바이 몇명 있겠어요?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01년생, 지금, 아, 02년생이네. 02년생 월드컵 세대네, 월드컵. 02년생 3월달, 4월달 태어나는 사람도 아니면 못하는 거네요. 맞죠? 나머지 그,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 안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나라 살림에 관심이 많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뭔가 희망적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그전에 내가 한 10년 전에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라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하고 10년 전하고 비교해봤을 때, 10년 전, 그 2010년, 그때는요, 나라가 어떻게 팔아먹든 말든 사람들 관심도 없었습니다.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과메니 그랬잖아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 나라가 팔리든 뭐시, 어? 뭐, 개판 5분 전이 되든, 우회 되겠지라고 하면서 뭐, 아이 뭐, 투표 안 해도 뭐, 잘, 뭐, 나는 사람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막, 오히려 투표하는 사람은 한심하게 생각했다니까. 즉, 뻥치는 게 아니라, 투표했다 캅 요거도 먹었어.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2010년도 이전에 투표하잖아요. 야, 그거 찍을 사람도 없는데 왜 투표하냐? 어? 니가 투표하면 뭐 달라지기라 하니? 스타더니 먹으세요? 어? 니가 투표하면 좀 달라지기라도 해? 꼴랑 한 편인데 뭐가 달라져? 어? 야, 투표하지 말고 야 놀러 가자 그냥. 어? 어제 빨간 날인데. 어? 빨간 날이잖아. 투표 날에 얘기 안 하고 대놓고 그게 빨간 날에 얘기했습니다. 야, 어차피 국가에서 휴가 날이야. 게임이나 하자. 우리 말고 투표할 사람도 많아.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이번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투표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투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지만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젊은 사람들. 20, 30대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투표할 때도 20, 30대가 많았어요. 그분들이 누가 가라고 해서 갔겠어요? 자기 스스로 간 거겠죠. 왜냐하면 사전 투표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간 거예요. 그건 누가 시켜서 간게 아니라. 누가 안 가면 뭐 때린다 가게를 가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그냥 자기 발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뭔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만큼 자기가 가진 투표권 행사하려고 많이 행동을 옮기고 있구나. 실천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뭐 대한민국이 뭐 끝난 건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바빠가지고 일이 바빠가지고 투표 안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어차피 4월 15일이 정식 투표일이니까 3일 뒤에 웬만하면 다 투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영향력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해조선인데 바뀌어가지고 해분조선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